그래서 이제 김지석 씨랑 정혜민 씨랑 함께 호흡을 맞추잖아요. 네. 이왕 뭐 분위기 이렇게 딱 잡혔으니까 서로 단점 하나씩 한번 말씀해주세요. 단점. 먼저 얘기하세요. 아직. 얘기하세요. 제가 이렇게 경직되어 되게... 있나요? 정유미 씨, 네. 제가 여기 게스트 있다가 MC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. 팁을 드리자면 네. 시간이 길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너무 달리시는 거죠? 예, 예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, 태규 씨 이 자리 간당간당한데 누구한테 지적할... 네. 다음 주에 또 신승환과 함께하는 훨씬 모임이 될 수 있어요. 몰라요. 아우, 네.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. 네. 형님 죄송합니다. 철저히 밟아. 철저히 밟아. 그래. 잠깐만. 그래, 아마 신승환 좀 밀어줘요. 아, 진짜 좋고. 네. 그래. 살모사의 정신. 어, 그래. 살모사의 정신. 약간 위기감 느낀 것 같은데. 어머, 아, 제가 쳐다보지 마요. 아시는 것 같아, 눈치도 빠르네. SNS에 뭐 사람들 입으로 떠도는 모든 풍문들 본격 카드라 토크 풍문으로 들었어. 장혁 씨, 나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거 본인이 아는 거 없어요?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들었는데.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촬영 현장에 많이 아니 그냥 스태프들 좀 편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오니까 그러니까 아, 저 형은 왜 그러지? 뭐 이러면서 잘 안 들어가시잖아요. 아, 끝나도. 집에 본인 들어가기 끝나도. 싫어서 아, 본인 네. 촬영 들어가도? 아니 본인 촬영 끝나도 안 들어가요? 네, 왜냐면 다른 촬영 다른 분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네. 자리를 지켜주세요. 촬영이 없는 날도 나오시고 웬만하면 네.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 날마다 있죠. 와이프 입장에서는 다 자기 것만 하고 들어와도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진짜 없는 그 제가 이제 21살 때 처음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 2년 빼고는 다 촬영장에 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2년이 군대 있을 때 네네. 2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있을 때 느낌이 제일 뭐 어디 숙소에 들어가서 또 현장 가서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가도 이제 뭐 그 전날 뭐 지방이면은 가서 미리 가고 예 뭐 이제 보고 집이 싫으신 거예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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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니까 굴이 약간 짰어 약간 뭐 이런 거 하고 야 많이 밀어주는데 제가 작품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집에 잘 안 들어가세요 아 그럼 더 궁금한데 작품을 위해서 끝났잖아요 자기 신이 끝났어 네네네 그러면 마땅히 있을 때도 없잖아요 다 자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. 현장은 다 일을 하니까요 같이 합니다 스태프들이랑 같이 뭐 여러 가지 무술도 짜주고 그리고 배우들 아 그럼 네, 뭐 액션씬이 남아있다 그러면 장혁씨도 남아 계시고요? 눈이 반짝반짝하죠 무술감독님이 있으면 장혁 씨가 뭔가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짜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직접 한번 정말이야 저게 한 개야 그러니까 저게 한 개야 난 너무 서야 봉기자 네 봉기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호라는 드라마 하셨을 때 무술 씨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메이킹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분명히 무술 감독님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계시는데 막 액션씬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술 감독님한테 이제 배우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하면 아 얘 좋은 거 같아요 내지는 이건 어떠세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장혁 씨는 이거 이 손사래 있잖아요 이 손사래가 이게 이거 아무나 안 하거든요 현장에서 네, 근데 우선 이러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월권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진짜 아 예 진짜로 아 이런 거구나 정말 열정 왜냐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 액션 씬이랑 드라마 씬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캐릭터는 이런데 여기서 이거 상관없이 이렇게 딱 오면은
그 어떻게 받아들여요? 신승환 씨, 신승환 씨 생각할 때 지금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. 않아요?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네, 네. 수습 좀 해봐. 편하신 것 같아. 등 돌리고 계시지 마시고. 아, 약간 지금 그러니까 신승환 씨한테 해봐봐. 아이고, 이거 진짜 불안하죠? 네, 등 돌리고 있어요.